자, 대한민국 내노라는 코믹의 대가, 연기파 배우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 강큰 가족이 되어 돌아왔는데요. 시큰벌적한 강큰 가족 얘기 보시죠. 자, 강큰 가족답게 대낮부터 노래방에서 뭔가 떨수덕합니다. 이들이 노래방에 모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옆에는 배우 이명우 씨죠. 저희 강큰 가족 크랭크 있는 걸 첫째 날, 촬영 첫날이에요. 네, 첫날 술 먹고 노래 부르는 씬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술 마신다는 건 뭐 기분 나빠서 마시겠어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겠죠? 기분 좋은 일이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장민이 아버지를 위해 덜컥 나라의 통일을 해버린 그야말로 강큰 가족들의 자축파티입니다. 자, 이날 촬영장에 부모 역을 맡은 김수미 씨와 신구 씨가 나오셨는데요. 김수미 씨는 이날 손수 담은 김치를 가져와서 첫 촬영부터 어머니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첫 촬영이라요? 좀 먹이려고. 아, 무슨 우리 아들들. 아들님이세요? 네. 어떤 아들? 연인인 줄 알았어요? 자, 국외 가족을 두고와 평생토록 통일을 바라던 아버지 신구 씨를 위해 가족들은 기꺼이 강큰 가족이 되어 통일을 꾸미게 됩니다. 자, 통일 연극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첫째 아들 감우성 씨. 하지만 이 모든 걸 꾸민 건 작은 아들 김승호 씨입니다. 또 김승호 씨는 이번에 제대로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무슨 감독이요? 에로비디오. 아니, 맡은 배우죠? 네. 오. 머리랑 너무 잘 어울리시게 에로비디오 감독님이시고 저는 에로배우입니다. 코믹 연기를 위해 아줌마 파마를 준비해 나타난 감우성 씨. 노래방 열창으로 코믹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그때 김수로 씨 뛰어듭니다. 노래방 가면 꼭 저런 사람 있잖아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안 뛰는 곳이 없습니다. 급기야 다른 사람 촬영하는 카메라 앞까지 뛰어듭니다. 영화에서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정말로 나는 이런 행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강큰 행동.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옆에 있는 신호 기다리다가 옆에 있는 남자하고 아기한테 법적인 거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은 여자 목욕탕 파이팅! 파이팅!